안녕하세요. NCJ 에듀케이터 유수진 원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 오늘 준비한 아트는 이렇게 되게 컬러풀하죠. 저희가 요즘에 이제 좀 화사하게 여름이 다가오니까 컬러풀한 컬러들을 이용해서 아트를 진행해 봤고요. 여기 네 번째 아트에 NCJ 로고 스티커, 저희 NCJ 스티커 14번에 있는 모던한 로고 붙여서 만들어 본 이 아이를 오늘 함께 진행할 건데요. 오늘의 아트는 컬러풀 조각 네일. 이렇게 함께 컬러풀 조각 네일 아트 한번 같이 시작해 볼게요. 저희 NCJ 베이스 젤을 바릅니다. 자연 손톱에 진행하실 때는 피니셔나 샌딩으로 엣징 작업을 잘 주신 다음에 더스트 브러쉬를 여기서 꼼꼼하게 털어주시고요. 알콜이나 클렌저로 유수분 제거 후에 프라이머 본드 없이 베이스 젤을 발라주시면 돼요. 38%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화이트 컬러 NCJ C01번 화이트 컬러를 전체 풀코트 진행할게요. 이번에도 여러 컬러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또 위에 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베이스 컬러는 제가 원코트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원코트만 진행했는데도 클리어 팁이 전혀 비치지 않는 그런 발색을 갖고 있는 저희 화이트 컬러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그리고 저희 딥핑크한 컬러예요. NCJ C58번, C58번 되게 약간 딥핑크한 컬러인데요. 이 컬러를 먼저 사용할게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딱 떨어지는 뭐 조각은 아니에요. 도형이나 조각같이 딱 떨어지게 섬세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저희가 테두리로 맨 마지막에 블랙으로 라인을 따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온브러쉬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적당한 위치에 크고 작게 붓터치를 진행해서 조각 느낌만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온브러쉬로 각지지 않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C58번을 위치했어요. 일단 이 아이는 먼저 저는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저희 NCJ 컬러 중에 신컬러인데 C16번이에요. C16번 이렇게 겨자색 컬러를 갖고 있고요. 되게 질감 보이시죠? 되게 크리미한 그런 질감의 저희 팔리시 젤에 겨자색이 생겼어요. 약간 노란빛이 많이 감돌면서 좀 밝은 겨자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방금 했던 작업에 이 컬러를 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냥 툭툭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도형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모양을 내주시면 돼요. 좀 큼직한 아이와 작은 아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 아이도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저희 NCJ 컬러 중에 C30번이고요. 저번에 센텀 컬러에 들어갔던 그런 컬러예요. 얘는 그린빛이 강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NCJ 컬러는 점도가 높기 때문에 살짝 되직하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꺼내실 때는 붓에 있는 컬러들을 정돈을 먼저 해주세요. 정돈을 해주시고 흐르지 않게 잘 병 입구에서 양을 조절하신 후에 사용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원하는 위치에 발색이 매우 좋아서 한번 이렇게 진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투코트 작업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NCJ C20번 블랙 컬러를 저희 이렇게 준비한 폼지 위에 떨굴 거예요. 근데 아시죠? 보통 왜 유화를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유화를 그릴 때 저희 이렇게 커다란 팔레트가 있어요. 화이트색. 커다란 화이트색 팔레트가 있는데 이렇게 비닐로 한번 코팅이 된 그런 화이트 얇은 종이들이 있거든요. 제가 유화를 할 때 걔를 사용하고 하나씩 뜯어버리는 게 너무 편했어요. 그런 용도로 저희가 이 폼지를 팔레트 대용으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아이는 또 일회용으로 쓰지 않아도 되고 페이퍼 타월 한번 닦아서 계속 재활용이 폼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해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또 C20 블랙 컬러는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저희 NCJ 폼지 대용 팔레트에다가 살짝 떨궈주세요. 그리고 저희 NCJ 아트 브러쉬 세트에 들어있는 롱라이너예요. 이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방금 이제 그냥
얼기설기 따놨던 도형들의 테두리 작업을 한번 해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편하게 테두리들을 쓱쓱 그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아시겠지만 NCJ 블랙 컬러 같은 경우 발색이 매우 좋기 때문에 충분히 라인 작업이나 드로잉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번 저희 박람회에서도 저희 블랙이랑 화이트가 엄청 사랑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 되게 간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형을 다 테두리를 진행해 줍니다. 이때 살짝 뭐 테두리 선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좀 나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조금 있다가 가는 선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더 작은 선들을 또 만들어낼 거니까 되게 선 작업도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테두리는 살짝 굵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일단 컬러 조각들의 사이드가 전부 테두리 작업이 끝나시면 30초 켜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큰 테두리가 끝난 다음에는 조금 얇게 가는 선들을 아까 좀 덜 연결된 부위들에다가 이어서 조각을 다시 만들어 줄게요. 이때에 또 저는 검정색으로만 칠해진 조각을 중간중간 살짝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또 컬러들과 잘 매치가 돼요. 그래서 가는 선 작업까지 잘 이어주신 다음에 사이사이에 검은 조각도 한 두어 개 만들어서 색칠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작업이 끝나신 다음에는 바로 30초 켜 들어갈게요. 이제 모든 바탕 작업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NCJ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보시면 저희 스티커 중에 14번, NCJ 14번 스티커인데 NCJ 로고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NCJ 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14번 라인을 잘 안 쓰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디자인이 모던한 느낌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레터링이에요. 디자인이 모던한 느낌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레터링이고요. 저희가 뭐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이렇게 각진 도형까지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골드, 실버, 화이트, 블랙 네 가지 컬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레터링 라인이고 되게 이렇게 약간 도형이라든가 딱 떨어지고 심플한 디자인에 특히 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저희 NCJ 14번 레터링입니다. 정자 레터링 스티커에서 검정색 NCJ 로고를 위에 살짝 붙여서 조금 더 도형 느낌에 딱 떨어지는 느낌을 더 돋보이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NCJ 스티커 같은 경우는 되게 얇은 원단임에도 불구하고 찢어지지 않고 탄력성과 신축성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당겨서 붙여주시면 그대로 밀착이 되고요. 이제 오버레이 작업 없이 이렇게 바로 핀셋으로 살짝 두드려서 밀착을 다 시켜준 다음에는 이렇게 바로 저희 NCJ 탑젤로만 마무리를 하면 아트가 완성이 돼요.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짜잔! 이렇게 오늘의 아트 하나를 완성했고요. 컬러풀 조각 네일. 정말 이 작은 조각들 사이에 컬러풀하게 세 가지 컬러가 믹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컬러풀 조각 네일의 세트를 완성했습니다. 이번 세트에는 제가 여기에 보시면 오늘은 제가 NCJ 로고
오늘 하나한테는 하나인데 지금 세트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두 가지 스티커가 들어갔고요. 저희 NCJ 로고 스티커 못지않게 이렇게 저희 NCJ 라인 스티커가 24번에 네 가지 컬러를 보유하고 있어요. 화이트, 블랙, 골드, 실버 네 가지 컬러로 NCJ 24번 스티커로 양 사이드에 풀코트에 라인만 첨가해서 또 이렇게 심플함을 돋보이게 했고요. 보시면 저희 24번 라인 스티커들이 이렇게 컬러풀한데 그냥 원 컬러에 라인이 들어가서 디자인의 조합을 이루고 약간 화려한 두 개 그 사이드에 있는 컬러들을 믹싱해서 조각 네일을 완성해 봤습니다. 오늘의 아트 어떠셨나요? 저희 다음에도 또 이렇게 화사한 여름 느낌 날 수 있는 그런 컬러풀한 아이들과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 오늘은 이만 안녕. Get down.